직원연대 활동 관련해서 사용자 정비사 3명을 부산과 제주도로 발령하고 경기도 김포에서 일하던 직원을 부산으로 장기 출장 범죄 행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한항공 모욕적인 감시 및 보복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직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이상 법을 무시하고 사립 사욕을 채우기 위한 착취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 한 행사가 전보 조치해야 될 업무상 필요성과 전환 남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과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대한항공의 직원연대 직원 4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대한 직원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 그리고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갑질 사건,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내부 노동자들은 우리의 의견을 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내에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집회를 이어오고 있던 도중 지속해서 회사 인사 노무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저희 직원들의 사진을 찍어간다든지 실명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으며 저희들의 행동을 축약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저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저희 내부 노동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노조 창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도중 저희 운영진 중에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4명에게 전보, 부당 전보 발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발령을 내서 내일 아침에 제주 혹은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징계이며 명백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억압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의를 제기하고 대한항공은 더 이상 직원들을 억압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조씨 일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책임 경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 경영진과 조씨 일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땅콩 해양 때도 조양호 회장은 뻔뻔하게 언론에 박창진에게 절대 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가진 만행을 저에게 다 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마어마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속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명백하게 그들에게 법률적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이고 그들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인사 노무 또 상무급 간부들이 저희 현장에 나와 있던 사진들이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찍은 사진들도 상당수 많이 있고요. 네. 체증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런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에 관해서도 어떤 조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노조가 출범된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고소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이미 회사 내 인터넷 블라인드라는 익명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온 직원들의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와 관련돼서는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루머와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그들은 체증을 했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고 이야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실시한다면 그들의 의지가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하는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또
그럴 생각이었다면 왜 그런 행동을 먼저 액션을 취했는지도 한번 되짚어보면 나쁜 의도가 먼저였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직원연대 직원들의 불이익이나 네. 분위기가 이제 광범하게 있습니까? 있다고 혹시 직원연대 이미 대한항공은 2001년도 민주적인 노조가 저희 내부에 생기려고 할 때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창조 컨설턴트라는 노무기획 그 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지난 20년 가까이 저희 내부 직원들은 공포심을 학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강등 사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 박창진과 땅콩 해양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저에 가했던 강등과 불이익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또 만연하게 그것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연대분들의 그런 느끼는 그런 불이익들이나 분위기가 제보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은 개개인의 실명을 오픈하고 거기에 관련된 평소의 인사, 근무 관련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과감 없이 꺼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읽는 많은 내부 노동자들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자, 저희 내부는 저희 내부 소규모의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희 내부의 인원들의 뭐라 그럴까 스파이 행동이 아니었다 그러면 외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내부에 저희 집회 현장에 나와서 체증을 하는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회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지로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지요? 네, 저희 그런 그 경제 현장, 특히 대기업들에서 벌어지는 기존의 갑질, 또 일감 몰아 등등 불공정에 대한 꾸준한 사례를 우리는 제보받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 대한항공 문제는 아주 또 대표적인 사례여서 또 인권 문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을지로위원회뿐이 아니고 기타 연관 단체들과 함께 이 부분을 꼭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